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여기서 좀 액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쭉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방향을 조금 전환하기 위한 액션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얘가 만약에 혹시라도 밀리면 또 어느 라인까지 밀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좀 놓고 볼게요. 원래는 이 종목은 이제 전문가님께서, 전문가님께서 찍어야 되는데, 오늘 교육 일정이 있어갖고, 잠시 오늘 하루만 제가 좀 먼저, 찍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여기 라인에서 이만큼의 하락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을 보여줬죠. 여기서 반등을 보여줬고, 얘가 밀렸는데, 이 하락폭이, 얼추 이 하락폭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딱 놓고 보면은, 거의 비슷한 하락폭에서 어떻게 됐어요? 반등도 거의 비슷한 반등폭에 나와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얘가 하락, 하락, 또 하락,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 라인을 또 깨버리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어느 영역이 되겠습니까? 요 영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얘가 이 정도의 하락폭, 이 정도의 하락폭, 동일한 하락폭이면은,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1, 2, 3, 4, 5파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라인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뭐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떨어지고 반등 나고 떨어지고 반등 나고 떨어지고 반등 나서 하락 3파가 나왔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구간 라인을 하락 3파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는 조금 기대를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락하고 반등 나고 하락하고 반등 나고 이렇게까지 밀리는 게 아니라 여기 라인에서 멈추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여기에서 점점점으로 밀려 내려가기보다 여기에 저점 라인과 여기에 있는 의미 있는 어떠한 라운드 가격 라인들을 지켜주고 추세가 전환되는 그 흐름이 여기서 연출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가는 여기서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 여기에서 저점을 지켜주고 여기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중바닥, 쌍바닥을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21선 라인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21선 라인은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이 각도 있는 61선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주가는 여기에서 왔다가 저항을 받고 눌렸다가 반등 나올 때 이평선들이 싹다 모이는 요 곳에서 저항을 한번더 받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눌리면서 여기서 형성되는 이 액션에서 요것들을 돌파하는 요런 양봉을 시작으로 해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얘가 여기 라인에서 짝꿍둥이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저항이라고 불렸었던 요 5만원과 그 다음에 21선과 121선 라인을 돌파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이 라인, 그러니까 이평선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얘네들이 저항의 역할을 했는데, 돌파하고 떨어지는 61선에서 맞고 밀렸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된다? 지지 테스트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지지 테스트가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61선을 돌파하면서 뭐가 형성된다?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려고 하는 액션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떨어지고 눌림받고 지지받고 61선 떨어질 때 이거를 돌파하면서 요 6만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전환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이 대충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랑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121선이 없지만은, 여기에는 지금 121선이 없지만은, 21선을 하락했다가 돌파해서 21선 눌림받고, 여기서 61선 저항을 받은 거죠. 그리고 61선 돌파하고 눌림받고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눌리는 이 아래 구간에 지지 라인으로 세팅을 해놓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님 대신에 제가 조금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워낙에 재료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또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또 많이 언급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생하셨고요. 지금 장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벌써 오후 시간이 다가오네요. 저희 허브경제TV랑 여러분 무료 체험을 25%를 목표로 해서 같이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됐을 때 무료 정보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허브 경제TV랑 같이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클릭을 딱두 번밖에 안 했는데 다음 주에 시장이 좋든 시장이 나쁘든 간에 저희랑 25%를 목표로 해서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니까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기회, 간단한 기회, 뭐 복잡한 서류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뭐 하면 됩니까? 클릭 두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미리미리 조금 준비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